하고 싶은 말 있는데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금 페미니스트적인 공약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저는 20대가 아니지만 지금 2030, 10 남성분들이 지금 네? 시대지가 연령이 아, 17살이요. 아, 17살. 네,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지금 어제 뭐지? 여성가족부 폐지 이렇게 공약 올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안철수 후보님도 이렇게 반페미적으로 이렇게 공약을 나아가시면은 지지율이 확 오르실 거고, 이제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엄마 아빠가 지금 자영업자신데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되실 것 같으니까 대통령 당선되시면은 저희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모든 국민들 좀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경제 문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후보 중에 저만 회사 만들고 돈 벌어보고 직원 월급 줘본 사람이잖아요. 네. 저만큼 소상공인분들 마음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쵸. 다른 사람들은 다 세금 가지고 나눠주기만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네. 예, 걱정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사진 한번 찍을게요. 너무 저 어리신데 너무 진짜 마음이 속이 깊어요. 그러니까요.